네, 안녕하세요. 래플 감튀입니다. 오늘 저기 옆에 이제 나이키 축구화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눌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가 과연 나이키 축구화가 새 제품이 지금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TM49이 새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최근에 나이키 축구화들이,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 나이키를 좋아하는, 나이키 축구화로 선호하는 사람들의 니즈, 요구, 그런 거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만큼 축구화 자체 성능이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개선이 되거나, 근본적으로 아니면 기술적 발전,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있다 없다 하는 거를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거는, 그리고 더더욱이 축구화는 개인적, 개별적 선호도가 워낙 극명하게 드러나는 제품이어서, 그게 실질적 성능상에서 이 제품이 저 이전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실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러면, 최소한 소재나 디자인, 외관상으로, 우리가 실감의 영역은 아니고 육안으로, 그러니까 실제 체험적 감각상의 문제는 제외하고 시각적 차원 아니면 감성적 차원에서 나이키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고 있냐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이키 제품은 뭐 저의 경우에 신지를 잘 못하는 신발이니까 나이키의 혁신성이 두드러진, 사실은 94년부터 98년 정도까지의 그 TM4 프리미어 위주로 되어 있던 나이키 제품의 메인 라인, 왜냐하면 그 제품들을 브라질 월드컵의 선수들이 신었고, 그 다음 아스날, 그 다음 PSG 뭐 이런 도르트문트 이런 팀들의 많은 선수들이 나이키 축구화를 새로 착용을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나이키가 본격적으로 축구화 생산에 뛰어들었던 그 시기에 나왔던 제품을 제외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98 머큐리얼부터, 그 다음에 뭐, 토탈, 줌, 에어줌,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던 시기, 그런 시기를 통틀어서 쭉 신발이 나오다가, 나이키가 여러 가지에서 인조 가죽이라 해, 뭐 머큐리얼, 머치매치 머큐리얼, 그 다음에 뭐였죠? 인조 니트를, 플라이 니트를 사용하게 됐던 뭐 오브라라든지 마제스타, 그 다음에 뭐 하이퍼 계열의 축구화들, 뭐 CTI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쭉 뭐 여러 형태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시도가 돼서 축구화가 쭉 나올 때 보통은 나이키가 역시 새로운 걸 내는구나 하는 감은 있었었어요. 제가 뭐 신는다 못 신는다, 그 신발이 실제 신었을 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은 나이키다운 신발들이 나온다는 거. 근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감각상에서 나이키답다고 하는 거는, 제가 좋아했던 과거의 축구화 브랜드들, 아디다스라든지 푸마라든지 이런 것들, 그건 독일 브랜드들이고, 디아도라, 로토 뭐 이런 제품들은 다 이탈리아 브랜드니까 일반적으로 축구화 브랜드에 대한 이해, 감각은 주로 유럽 브랜드들이 기본적으로 축구화의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미국 회사인 나이키가 들어왔을 때 뭔가 주는 변화는 분명히 유럽 브랜드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 다른 느낌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파격적인 디자인인데, 사실 디자인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뭐 독일이라든지 지금 뭐 유명한 북유럽 디자인들, 뭐 스칸디나비아에서 나오는 브랜드들에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 특성들,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 브랜드랑 아무래도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제품들을 보면, 예를 들면 원다머 제품을 본다라든지 뉴발란스 운동화를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소재상으로는 비교적 여러 스포츠 브랜드들이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품의 디자인을 보면 뭔가 이 독일이라든지 유럽 디자인, 이탈리아 디자인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 특히 그러면서 나이키가
축구화 쪽으로 뛰어들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역시 컬러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다양한 컬러가 시도가 되고, 다양한 컬러를, 그 천연가죽상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인조가죽을 통해서 많은 걸 구현해내는 걸 보면서, 역시 미국 브랜드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이키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축구 연구 개발팀을 미국에 두면서 아마 계속 이 축구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같은 단계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대신에, 처음부터 본인들이 인정을 했던, 물론 나이키라는 브랜드 자체가 처음에는 아식스 오니스카 타이거를 팔다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친구들이니까, 필 라이트가. 사실은 제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디다스나 미즈노라든지 푸마 이런 회사들이 뭐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서 거의 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 나이키는 그보다 훨씬 짧죠. 언담은 그보다 더 짧고. 그런 짧은 기간 내에 이제 많은 거를 압축을 해서 생산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 나이키 축구화는 유럽 감성들과는 좀 다른 미국만의 감성이 있었었고, 그게 특별하게 느껴진 것들은 뭐냐면, 역시 이제 컬러 감각이라든지 디자인의 차별화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나이키가 축구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던 94부터 그 TF 프리미엄 신으면, 기본적인 제품의 컨셉 자체는 코파 문디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신어보면 코파 문디알보다 못하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은 지금 신어도 사실은 그 현대 축구화의 어떤 제품들과 비교하더라도 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일정한 성능 이상을 늘 보여주는 데 비해서, 지금 TM4 94나 96을 신는다고 했을 때그 축구화들이 주는 두터운 가죽, 어퍼가 주는 뭐그 둔탁함이라든지 그다음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감성에도 먹힐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이냐면, 또 그렇지 타고 보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늘 유럽 디자인의 유럽 브랜드들이 이 지배하고 있던 시장에 나이키가 뛰어들고 나서 새로운 제품들이 쭉 나올 때, 제품 자체가 주는 혁신성이라든지 참신성 이런 것들은 늘제 개인에게 또 여러 가지 그 강렬한 임팩트를 줬지만, 다만 그 족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는 단순 유럽 브랜드의 족형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아예 미국 사람들 족형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늘 느껴왔어요. 물론 이제 미국 사람 발휘를 하더라도 미국인의 상당수가 이탈리아계고 독일계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인종의 상당수가 흑인인데, 흑인은 사실 아프리카계니까, 그 다음 거기에다가 지금 히스패닉이기도 하고 해서, 엄밀히 말해서 미국인의 발이 뭐냐 하면, 인디안 발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발인지, 그것도 사실 애매하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양인의 발이라고 했었을 때, 그게 나이키가 주는 느낌은 길고, 뭐죠? 그러니까 발볼이 좁고 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형태 발이죠. 그러니까 그거가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이키 축구화를 신으면 아디다스나 푸마를 신었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천연가죽 그 축구화인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이키 조금 불만이었어요, 항상. 근데 인조가죽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제가 이전 영상, 예를 들면 클래식 부츠를 제가 리뷰를 할 때, 뭐 머큐리얼이든 매치 머큐리얼이다, 그 다음에 그 초기에 나왔던 뭐그 토탈 구멍이다, 이런 제품들 리뷰를 할때늘 말씀드리지만, 그 인조가죽의 라스터나 족형 이런 것들이 아예 신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스터드 구조가 전형적인 천연 잔디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에이지 스터드라는 것 자체가 아예 축구화 제작에 있어서 고려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신을 수가 없는 제품들이고, 신어봐야 그 스터드가 갖고 있는 연질성이라든지, 그다음 블레이드 타입이 맨땅에서 버텨야, 잘 버텨야지, 뭐, 한, 10경기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되는, 가까운 돈을 주고 산 축구화를 10번 정도 신고 모시는다. 이게 무슨 데이비 베컴이나 지단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는 건데, 몇번 신지도 못하고, 그것도 우리가 뭐 선수여서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도 아닌데, 내 돈, 내 산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신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죠. 물론 그래서, 94년에 예를 들면 뭐, 프레테아 같은 모델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쭉 오면서, 나이키는 그 머큐리얼이라는 확실한
사일러, 대표 사일러를 하나 정착을 시켰고, 그 다음에 천연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TM4도 확실한 정착을 시키면서, 아디다스가 몇 가지 사일러, 예를 들면 클래식한 라인으로 갖고 가고 있는 그 코파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프레테 모델, 그러니까 고무 러버를 사용하는 어퍼에 넣는 그 모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아, 잠시 멈추긴 했었지만, 프레트 라인이. 아, 다시 부활이 돼서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일러로 이제 계속 그동안 시도됐던 것들을 보면, 뭐, F50 모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이트 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에이스도 시도가 되면서, X까지 왔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사용을 하기 편했던 모델들은 주로 아디다스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를 또 손해서가 아니라 신어보면 족형상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턱의 구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터드의 문제 같은 것들에서 아디다스가 항상 신기가 조금 더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블레이드 타입이긴 했지만 F50도 그랬고 그 다음 파루카스도 그랬고 제가 실제로 지난 토요일은 파루카스를 신고 나왔어요. 십몇 년 만에.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물론 안 신었던 건 아니고 중간에 한번 신긴 했었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씩 신어봤었거든요. 그래서 파루카스를 갖고 나가서 HG 모델을, TF가 아니라 HG 모델을 신었는데, 크게 지금 신어도 부족함은 없다. 블레이드 타입이긴 하지만, 그 블레이드 자체가 굉장히 연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러질 거, 스터드가 부러질 거, 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 잘 견뎌줬고, 그래서, 역시 옛날 모델을 지금 신어도, 어떤 모델들은 그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개인의 발가락만 잘 매치만 되면, 그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경과가 돼서 스터드가 삭지만 않았으면, 충분히 사용할 만하구나. 물론 이제 코파 문다처럼 그런 제품들이 매년 새롭게 계속 만들어주면, 좋긴 알겠지만 이미 모델 자체는 단종이 돼서 구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런 모델들을 지금 구해서 신는 것 자체를 추천드리진 않지만 갖고 있는 모델 중에서 예전의 모델들 중에 자기가 편하게 신었던 모델들을 다시 한번 신어보는 것도 아 그때 그 이 축구가 이런 감각이었구나 하는 거를 새로운 그란드 환경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인조구장에서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와 지금 조금 달라져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끼는 바도 있었었어요, 새롭게. 그러면서, 아, 안 신고 있던 파루카스 HG 모델들을 다시 한번 좀 신어도 충분하겠구나, 인조구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과정들을 어쨌든 쭉 거치면서, 아디다스는 비교적 뭐 여러 모델들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시도를 하고, 에이스 모델도 그렇고, 뭐, 코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는데, 이제, 아디다스도 점점점 소재가 바뀌면서, 제가 X15, 16, 17인가? 16, 17, 18인가를 전혀, 18, 17 이전 모델들은 거의, 그, 심한 말로 그 인조가죽을 장판대기로 만드는 신발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악평을 했던 제품들이었다가, X 모델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오는 X18.1이었나요? 그때부터 AG 모델은, 아, X가 드디어 본 궤도에 아디다스가 몇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제품들도 제가 리뷰가 굉장히 평이 좋게 나왔었었는데 나이키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실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리뷰 대부분도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후님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후님은 어쨌든 간에 그 나이키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모델들을 직접 구입을 해서 신고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의 제품의 착화가 물론 두 사람 그러니까 우리 후님과 저의 사이에 선호하는 축구화의 스타일과 핏감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는 일단 후님이 신게 되면 제가 그 제품은 신어보게 되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공유를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대강이 이런 느낌이다 하는 것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는 편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쭉 거치고 오다가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품에 그 이전 요 직전과 그 이후에 쭉 나온 제품들 몇 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TM4-9 네, 그 풀 이미지나 영상 이런 거를 보고 느낀 바는 과연 나이키가 지금 굉장히 화려한 컬러의 축구화들을 내고 있는 거는 성공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은 사실상 그 축구화에
제철 이렇게 까만색 일변도에 단순한 디자인의 컬러를 넘어서 축구화 자체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집품의 영역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예술적 감각을 포함시킨 분명히 그런 단계로 넘어와 있다 하는 거는 100% 인정이고 그 자체는 나이키의 큰 축구화 제조회사의 큰 성과라고 봐요. 그러나 제품이 과연 그 디자인에 걸맞게 혁신적으로 가고 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회의적인 게 거의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이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에요. 여기가 있는 제품. 먼저 팬텀 베놈,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GT, 그 다음에 머큐리얼 13과 1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축구화들은 보기에는 이게 까만색으로 제가 일부러 다 준비를 해놓은 게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다른 컬러로 막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들이 보이면 제품의 차별성이 조금 더 감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까만색으로 된 제품을 똑같이 놓고 보면 이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쉬워져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안 볼지 모르겠죠. 오히려 쉬워져요. 왜냐하면 차별화되는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강해 되죠.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좀 다른 게 뭐냐? 이게 비전이 베놈이 다른데 베놈이 다른 거 이유는 하나는 여기 블레이드라고 해서 고무 러버를 모처럼 다시 꺼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넓게 넓은 면적에서 사용했다는 걸 빼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다 플라이니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품들이에요. 플라이니트. 근데 플라이니트는 아시겠지만 요 앞쪽에 사용되었던 요 모델 앞에 사용되었던 뭐였죠? 그 오브라 지금 치워놨는데 제가 그 제품이 출시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플라이니트 하나를 사용을 해요. 거기에 여기에 보이듯이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가는 거를 여기에도 플라이 와이어를 여기 이렇게 집어놨죠. 집어넣고 나서 그거를 발의 홀드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발을 잘 잡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먹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축구화를 거의 사용을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편인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 이 각 축구화들의 특징을 찾아서 여기 지금 인쇄를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인쇄를 찾아놓은 특징은 기본적으로 베놈, 비전, GT 세 가지 해놨습니다. 머큐리는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세 가지 해놨는데 거기에 공통된 요소들을 이렇게 그 빨간색 형광펜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기본적인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플라이니트 어퍼라는 거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불리는 인조 가죽의 표면에 어떤 패턴을 조그맣게 집어넣은 거 정도. 그거고, 사실은, 하이퍼 리액트라든지, 여기 하이퍼 퀵이라든지, 이런 나우솔 플레이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FG 타입을 사용을 하진 않고, 주로 AG 제품들을 사용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솔 플레이트에 관련된 것들은, 나이키가 새로 제품 만들 때마다 하이퍼란 단어에다가, 하이퍼 퀵니스라든지, 하이퍼 뭘,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프리시즌이라든지 하이퍼 프리시즌이 뭐죠? 이게 하이퍼 콤이라든 뭔가 것들을 다 집어넣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냥 에이지 스터드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구화 전체를 볼 때 한 가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라운드 환경을 기초로 해서 스터드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퍼를 찾아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 에이지 스터드들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다고 보면 나이키가 제공해주는 축구화 정보에 있어서 스터드 부분 아니면 아웃솔 플레이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굳이 그거를 그 런칭 모델을 FG가 광고가 주로 되고 하니까 나이키가 설계를 할 때 FG 위주로 설계를 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웃솔 플레이트라는 거는 그라운드 환경에 맞게 나이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채통이 나는데 무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퍼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 그러니까 새롭게 모델이 나올 때 당연히 어퍼가 변경이 되면 아웃솔 플레이트 변경을 추가해서 FG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경을 주지만 굳이 AG 스터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조 잔디라는 그라운드 환경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스터드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가. 그리고 그 에이지 스터드라는 에이지 그라운드의 환경이라는 게 일정한 환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스터드 변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를 느낄 수도 없고. 그러나 천연 잔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스터드가 그라운드에 박혀야 된다는 점과 그다음 박혀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점과 그 다음에 그 직진 스프린트 외 방향 전환 시에 스터드가 유연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어쨌거나 계속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FG 모델은 여러 가지 스터드의 배열 아니면 스터드의 형태, 스터드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주면서 새롭게 만들긴 하지만 또 아디다스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변화를 주진 않죠. 거의 똑같죠 사실은. 몇 년 동안 AG도 마찬가지고 ACG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제조하는 회사 측에서 보면 여러가지 수식어구 레토릭을 동원해서 제품을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화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혁신적으로 발전을 계속해서 이뤄나온 것 같진 않다는 의미예요. 대표적으로 하나씩 보면 비전을 먼저 볼까요? 이 비전 제품을 이렇게 보면 당연히 여기가 지금 그 플라이잇 어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 제품의 특징을 구성하는 게 뭐냐면 다이나믹 핏, 요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다이나믹 핏은 사실은 너무 일반 양말보다도 더 탄성이 없어서 이게 뭔가를 잡아준다고 하는 것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최소한 이게 무슨 발목을 잡아주거나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압박 붕대라든지 아니면 테이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는 최근에 뭐 넌슬립 양말이든 아니면 축구 전용 양말이든 그 양말 정도의 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인 경우에는. 게다가 여기에 끈을 안쪽으로 숨겨서 고스트다, 숨겨져 있었다. 근데 그런 의미로 고스트 레이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G인 경우에 여기 하이퍼 프리시즌 플레이트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뭐 그거는 그라운드에 따라서 하이퍼 프리시즌 플레이트라는 거를 FG인 경우에서만 쓸 수 있는 있고 여기서는 그런 명칭을 쓸 수가 없으니까 반쪽이죠 반쪽 이 그것만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4풋의 로테이셔널 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로테이셔널 존도 그 뭐죠 그 FG에만 해당이 되니까 안 되고 그러면 남는 거는 뭐냐 어퍼상에 갖고 있는 이 플라이잇 어프 컨스트럭션 컴바인 스트레치 브레스블 서포트라 그러는데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어퍼가 플라이니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치성, 그 다음에 니트이기 때문에 브레스블, 그 다음 그러니까 공기가 잘 통한다, 그 다음에 지지성인데 사실 말하면 이 자체의 어퍼로만 봐서는 지지성이 없죠. 그래서 지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코드 핏인가 하는 거를 넣어서 여기 안쪽에 이 양말처럼 이중 삼중으로 발을 안에서 분리형으로 감싸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메쉬를 집어넣고 이중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락다운이라든지 축구화나 양말이든 어떤 것을 우리 몸에 부착하는 것 중에 몸에 아니면 착용을 하는 것 중에서 일체형으로 된 거 예를 들면 두 겹이나 한 겹짜리를 한 세 겹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경우와 한 겹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홀드성이 어떤 게 더 높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 가지 소재를 서로 다른 밀도 아니면 서로 다른 탄성 아니면 서로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소재를 각각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하나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세 개가 분리된 상태로서 신거나 입거나 해서 작동했을 경우에는 그 세 가지가 따로 놀게 되니까 그 따로 노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어떤 이점과 그 다음에 그 세 개를 결합을 시켜서 일체화돼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게 더 일체감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답은 너무 명확하죠. 당연히 한 겹으로 만드는 게 낫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물론 그것도 사실은 실제 제품을 뜯어보면 그 자체도 레토릭이지만 어쨌거나 두 겹 이상을
신발 안쪽에서 양말 포함한 총 3겹 이상이 되는 어퍼가 발과 따로 놀도록 만들어 설계가 되어 있다. 실제로는 이거를 나이키는 발에 더 핏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그게 안에 별도의 양말, 이게 나이키 실제로 가끔 생각해보면 아디다스가 계속 시도해왔던 클리치 모델, 그러니까 그 클리치 모델은 역시 튜닝 모델의 그 원조가 있다고 봐야겠죠. 여러가지 형태를 결합해서 신는 형태. 근데 클리치가 그렇게 좋으면 클리치를 대량 생산해서 팔면 되지만 실제로 클리치를 신는 선수들이 없죠. 여러가지 레이어를 결합을 하거나 바꿔서 신는 것 자체가 주는 이점이 딱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체형보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비전에서 시도했던 것들이 대표적인 실패가 되죠. 왜냐하면 같은 모델 아니면 다음 모델에서 그러한 컨셉이 영속성 아니면 지속성을 갖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어떤 게 좋다고 하면 그 좋은 것들은 지속성을 갖고 상품화돼서 계속 나와야 되지만 전혀 그렇지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자체가 뭐 고스트 레시스트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결국 GT에 와서는 끈이 다 드러나고 가장 나이키에서 핵심 모델이라는 베이퍼에서도 고스트 레이싱을 쓰진 않죠. 그 점이. 그러면 텍스처는 어떠냐? 이 텍스처라는 거는 지금 그 아마도 TF9에서도 이렇게 얇기 얇은 그 엠보싱 처리 같이 되어 있어서 오돌토돌하게 만드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무 그거 없는 일반적인 무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어퍼에 이 어퍼가 얇, 왜냐면 이 비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좋은 점 뭐냐면 이 어퍼가 굉장히 얇아졌다는 거가 그래서 직접적인 터치감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텍스처가 있다고 하는 게 정지된 상태에서 공에 발을 이렇게 이걸 부분을 문지르면 이 부분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 부분으로 우리가 공을 문지르는 경우는 없죠. 킥을 하거나 드리블을 하거나 할 때 순간적인 접촉만 일어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텍스처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실제로는 느낄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실용적 측면, 그러니까 실증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효과라는 게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신발. 그럼 남는 거는 뭐냐? 플라이어 어퍼 니트. 그것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예를 들어서 신고 있으면 신다가 10년 뒤에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한다. 그러면 기억나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아니라 결국 남아있는 거는 플라이 니트에 아니 고스트 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 뭐 여기 저기 ACC가 글자가 지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 ACC 정도만 기억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각각 하이프 프리시즌, 하이프 리액트였냐 그런 것들은 거의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찾아보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이프 리액트와 하이프 프리시즌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의 금 하이퍼 킥 시스템이라는 게 기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내 발에 전달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아웃솔 플레이트 됐다, FG 스터드다, AG 스터드다는 것만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팬텀 베놈으로 오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베놈을 설명하는 게 여기서 이만큼입니다. 물론 이거 제가 프로 다이렉트에서 이 그 발췌를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그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팬텀 베놈이 이 제품의 특징.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는 역시 이제 블레이드죠. 이 블레이드에 여기에 타격되는 부분이 그 뭐라고 그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 광고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해리케인하고 누구 좀 여자 알렉시스 모건인가요? 지금 토트넘에 와 있는 그 여자 뭔가 뭐 이런 친구들이 하여간 광고에 나서면서 이 제품에 대한 그 여기에 타격 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었어요. 왜냐 가마차기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동원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저도 이제 거기 굉장히 회의적인 리뷰를 했었었고 여기에 보면 이 제품을 설명하는 특징을 보면 나이키에서 나온 게 플라이니트 컨스트럭트 어퍼가 첫 번째예요. 여기에도. 그리고 동일하게 비전과 하이 브레스빌리티와 스트레치 그 다음 서포트예요. 그러니까 비전과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피스 턱레스 디자인. 턱레스 디자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랑 여기랑 다를 게 없죠. 왜냐하면 모든 축구화들이 지금은 여기에 일체형으로 여기를 턱리스를 만들고 여기를 밴드 처리해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플라이 와이어 케이블이 들어와 있다. 여기에 이제 다시 케이블을 넣었죠. 케이블을 넣어서 신발을 이렇게 했는데 밴드를 집어넣고 플라이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홀드 시킨다. 사실은
사기에 가깝죠. 왜냐하면 플라이 와이어를 우리가 이 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당길 수 있으면 플라이 와이어 효과를 체감을 하겠지만 신발 자체의 형태를 유지시키는데 와이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와이어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안쪽에 들어가는 라이닝 천에 그 강도를 변화시키는 게 홀드성을 높이는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그 신발의 홀드성이 증가했다 하는 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건데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여기에 이게 와이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래서 홀드성을 높여주고 서포트를 높여주고 그다음 브레스빌리티를 높여준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아무한테나 일반한테 던져주고 너 이거 신어보고 이 축구의 장점을 써보라 하면 과연 이 제품을 딱 받은 사람이 여기에 텍스처가 어떤 식이다 어떤 작용을 한다 블레이드가 어떻다 그 다음에 여기 하이프 리액트니 뭐 하는 이런 솔 플레이트나 스터드의 작용이 어떻다 그 다음에 여기 밴드가 어떻다 그 다음에 플라이 와이어가 있어서 어떻다는 거를 과연 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사전 정보가 없으면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결국 플라이어 포 인조가죽 축구라는 것밖에 안 남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구조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비대칭 레이싱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 비대칭 레이싱 시스템이 거의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게 이제 그 뭐죠 클린스 서페이스 그러니까 이 면적을 넓혀서 뭐 슈팅하거나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고 여기에 정확하게는 플라이 니트가 컨스트럭트 어퍼 커버 더 로우 하프 오브 더 레이스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클린 서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끈 없이 처리를 하면서 플라이 니트 구조와 어퍼 전체를 커버를 하고 그런 것들이 클린 시트 면을, 그러니까 이 서페이스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그 깨끗하게 만드는 건 대부분 스트라이킹과 연결시키죠. 볼 스트라이킹과.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인젝트 블레이드는 뭐, 이 AG 모델이기 때문에 여긴 해당이 안 돼서 말씀드릴 게 없고, 허니콤 마이크로 텍스처. 결국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죠. 마이크로 텍스처라는 거는 플라잉 니트의 표면을, 예, 무늬를 주는 방식인데,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허니콤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여기에 볼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웃기죠. 이게 molded into the toe and bamf for the advanced ball control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토와 뱀프 부분에 몰드를 시켜서 뭘 한다 하는 만한 게 없죠. 그냥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는 인조가죽 패턴에서 여기에 무늬만 살짝 다르게 한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니콤이라 그래서 하니콤이 갖고 있는 어떤 벌칙 구조가 갖고 있는 경고성을 보여주느냐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늬만 찍어놓은 거니까 하니콤 무늬만 그러니까 하니콤 무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벌집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강성 특성 이런 거를 축구와 어퍼에서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의 텍스처로 무늬만 엠보싱으로 찍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늘 나이키에 따라오는 ACC라고 하지만 실제로 ACC에 들어가는 이 나이키 축구에 들어가는 소재가 거의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 ACC라는 거는 그 ACC를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가 ACC 적용이 안 된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볼 컨트롤 그립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 실질 객관적 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ACC의 실효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 힐 쪽에 이제 폼팟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그 힐 쪽에 쿠셔닝 차원에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맥시멈 플랜트 풋 스테이빌리티, 웨 스트라이킹 더 볼. 그러니까 볼을 공을 찰 때 이 여기에 있는 그 폼팟들이 이 뒤꿈치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으면서 공을 때릴 때 발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고. 그다음에 콘투어 서클라인을 랩 앤 쿠션 유피치인데 뭐 이거는 사실은 이 안쪽으로 그 끈이 되어 있고 이중으로. 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백 부분이 턱 부분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끈을 잡아 당겨주고 하면서 얻는 이점들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 3D structure on top chassis interlock with the bottom sock line minimize power less within the boot 그러니까 뭐 그 저 뭐죠 그 이 축구화의 3D structure라는 게 사실 이 전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chassis 구조가 이 상단에서부터 네 그럼 이제 FG 스터드의 제약성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그 AG 제약성처럼 특정한 그라운드 환경에서만
잘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개발을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미즈노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보면 아식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개 이제 그 지금 뭐 울트라자라든지 엑스플라이 프로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올 때 미즈노 같은 경우는 네오2, 네오3에서 예를 들면 SG 스타일의 축가를 나오긴 하지만 아식스는 안 나오고, 미즈노도 주로 주력 모델들이 지금 FG로 나올 때 보면 스터드의 형태가 크게 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레블라 이럴 때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거는 스터드 변경의 스터드 디자인과, 그러니까 길이를 지나치게 길게 한다든지 기계가 아주 길이가 아주 짧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스터드 변경을 줘서 스프린트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러닝, 달리는 과정 이런 데 있어서의 변화를 주거나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다 하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그렇게 플레이트가 거의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소재, 플레이트에 사용되는 소재들도 여기에 사용되는 것들, 여기에 사용되는 것들, 그 다음에 13, 14, 머큐리에 사용되는 소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솔 플레이트의 소재 자체가 뭐 그러면 아예 다르냐, 뭐 페박스다 아니면 TPU다, 일반 TPU다 아니면 뭐 여러가지 뭐 사용되는 소재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소재들도 PU, 폴리우레탄이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거기에 강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나는데, 미세한 차이가 실제로는 그 강도, 그러니까 여기에 쉔크 강성을 확보시키고자 하는 이 스파인의 그 소재들을 어느 정도 두께 아니면 어느 정도 강성을 갖고 있는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신발 전체의 착화감이 굉장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발에 힘이 가해지는 부위에 힘이 가해지는 정도, 일정한 예를 들어서 동작을 취할 때 있어서 축구화에 여기 바닥에 있는 광선과 강도가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사용되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카본 같은 거를 넣으면 카본 자체가 주는 딱딱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카본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힘의 크기가 더 많은 힘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딱딱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휘어지니까, 그걸 억지로 휘어지게, 그래서 카본 탄성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힘을 소용을 해야 되니까 발에 더 심한 피로가 갈 수밖에 없죠. 같은 시간을 뛴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측면이 이제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어퍼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에 비전, 베놈, GT, 팬텀 같은 경우에 다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베놈으로 돌아와서 플라이와이어 케이블, 그 다음에 하니콤 마이크로 텍스처 받고, 폼팔 랩 받고, 그 다음에 뭐 이 트라이앵글 CC, Siftness for 어떤 스프링 리스폰스 필 뭐 이런 거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FG 모델 이런 데다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라운디드 다이아몬드 스터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나 사용이 되는 거여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제품을 특징이 뭐냐 보면 결국 그 플라이니트 예, 그 다음에 코팅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그 텍스처에 무늬를 넣었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점은 여기에 블레이드를 넣어서 약간의 변화를 줬다는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제품과 차이가 없어요. 다만 텍스처에, 아니 이 어퍼에 사용되어 있는 그 플라이니트의 두께 아니면 코팅의 두께를 달리해서 신발 자체가 주는 어퍼의 텐션을 서로 다르게 조정을 해놓은 제품, 그거 말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두 제품을 통합을 해서 GT가 나왔다. 그럼 제 GT의 특징, 어퍼의 특징은 뭐냐? 어떤 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는 더 단순화됐죠. 왜냐하면 이런 블레이드 없애버리고 텍스처를 복잡하게 구성하는 방식을 없애버리고 플라이 와이어를 빼버렸고, 여기에 있는 코드 핏인가 뭐 하는 것도 빼버렸고, 그 다음에 고스트 레이시스트 빼버렸고, 스터드는 아소 플레이트의 구조상으로 변경을 뒀지만 스터드를 얇게 만들었고 기본 에이지 스터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기본 동일한 구조는 뭐냐, 여기도 플라이 니트를 사용을 했고 가운데 밴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 다 동일하죠. 실제로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작은 무늬들 이런 것들을 그 제너레이티브 텍스처라고 그러죠. 제너레이티브 텍스처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이게 슈프리어 그립 앤 터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슈프리어 그립과 터치를 사람이 손처럼 움켜쥘 수도 있는 게 아닌데 공은 접촉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립 공이 신발이 공의 그립을 갖고 오느냐, 실제로 그립성을 형성시키느냐, 아니면 터치냐, 접촉감이냐, 이제 이 차이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그럼 그립이라고 치다 이거야. 기본적으로는 fly knit construction for close to ball field, ball field. 그러니까 ball field에 최대한 근접하게 하는 그런 fly knit 구조다. 어퍼 전체가 여기 밴드를 기점으로 해서 탄력성이 있게 해서 발을 잘 홀드 시킨다. 그 점이고, 옵센트 레이스 방식. 이거야 뭐 여기도 나왔고 예전부터 계속 쓰던 방식이니까 특별한 점이 없고. 그거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올 ACC는 뭐 말씀드렸듯이 큰 의미가 없는데, 하이프 퀵니스 시스템 솔 플레이트인데 여기는 적용이 안 되죠. 사실상은 FGN이나 적용이 될 만한 한 거고, 여기 가운데 비워놨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안쪽에 플라스틱을 단단하게 고정시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이게 눈속임이죠 일종의. 그래서 뭐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외관상으로만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놓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아, 그거 말고는 사실은 GT를 설명할 게 어느 정도 도구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 세 종류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같다는 의미예요. 그게. 물론 여기에 핏이 라스트의 그 텐션, 기본적인 동일한 라스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밴드라든지 어퍼가 바로 래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퍼의 텐션을 어떻게 조정했냐에 따라서 착화감은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AG 플레이트인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착화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홀드성에 따라서 발 뒤꿈치 쪽에 당김 현상,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인의 발에 맞게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그걸 발생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각한 착화감 차이를 만들어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55의 사이즈를 신게 되면 이 신는 순간 뒤쪽에, 힐 쪽에서 위쪽으로 아킬레스와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그 종아리 근육 쪽으로, 햄스트링 쪽으로 올라가는 근육 전체에 단단한 텐션이 즉각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과연 그러한 것들을 발생시키는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그렇다 그래서 사이즈를 5mm 업을 해서 갔을 경우에는 그런 당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길이가 달라지고 전체적인 핏이 달라지면 나이키가 원래 이 팬텀 GT를 통해서 형성시키고자 했던 완벽한 랩핑에 의한 볼필, 네, 예, 이렇게 클로즈 시키는 것, 그러니까 더 접근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이 축구화 구입을 할 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축구화를 고집을 하고 사고 싶어서 신었을 때 문제점, 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새로운 제품들을 신어볼 때 어떤 일반인들이 되게 어떤 제품을 새로 신으면 그 제품의 발 길이가 맞다라든지 그 다음 발볼이 잘 맞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핏이 잘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그라운드에 나가서 실착을 해보면 우리가 미처 그냥 단순하게 발을 넣는 걸로만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축구화 선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서 이 플라이, 예, 나이키 대표 머큐럴로 넘어오면 어떠냐? 육안으로 봐도 GT의 어퍼의 텍스처나,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거나 그걸 봤을 때도 실제로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텍스처의 표면을 돌기를 이렇게 형성시킨 거와 돌기가 없이 매끈하게 엠보싱 처리를 아래쪽으로 그 볼록하게 집어넣은 요런 텍스처 구조 상에서 이 축구화들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플라이 니트고, 여기에 인조구자 인조 메쉬가 겉면에 사용이 됐고 뭐 어떻고 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플라이 니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축구화고, 그 다음에 안쪽에 여러가지 형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통해서 여러가지 인조 패드를 집어넣었지만 기본적인 베이퍼의 특성은 플라이니트 기반의 ACC. 그러면 제품상의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어퍼상에. 결국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여러가지 동원되어 있는 여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서로 다른 텐션, 스피드, 밴드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이 제품을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소재를 복합적으로 결합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소재가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겉면에 메시가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엔지니어 메시가 메시 자체 코팅 처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메시에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인 제너레이터 그 텍스처나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허니콤 텍스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텍스처 구조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베이퍼도 그렇다고 보면 이 여기에 AG가 뒤로 바뀌었긴 했지만 이렇게 이 AG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의 스터드의 개수 그 다음에 스터드의 길이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AG 스터드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오퍼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나이키 축구화가 물론 2년 전에 나온 모델과 1년 전 모델이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나이키가 수많은 컬러의 수많은 제품들을 발매했어요. 했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소재 차이가 그 축구의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죠. 미즈노는 오로지 캥거루 가죽 하나로 여러 제품을 만들어요. 레블라도 만들고 뭐 웨이브컵 레블라 컵도 만들고 그 다음에 네오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모렐리아도 만들고 아식스도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타입이어서 캥거루과 인조 가죽을 섞어서 엑스플라이 프로 뭐 그 다음에 니트가 일부 반영되어 있는 울트라젤을 만들고 플라이 프로도 만들고 하는데 포플라이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죽 자체 소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들이 변해가면서 축구화가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나이키는 미즈노와 아식스의 축구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경쟁기업이 아니죠. 나이키의 경쟁기업은 아디다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디다스는 프레데터의 뮤테이트와 그 다음 프릭을 통해서 어쨌거나 전과 다른 형태의 프레데터를 선보이는 사실이에요. 돌기에 효과가 있다 없다는 차후 문제고 두 번째 엑스고스티드에 오게 되면 엑스고스티드에서는 확연히 다른 소재가 사용이 됐어요. 그 소재가 내 발에 잘 맞냐 안 맞냐 실질적으로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는 다른 문제고 그 제품 자체로서 갖고 있는 획기적인 어떤 그 성격은 확실히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고 특히 아디다스는 네메시스 라인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네메시스 라인을 통해서 완전히 그 뭐지 새로운 가능성 그러니까 발을 축구에 어떤 식으로 락다운을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밴데이지와 같은 아니면 우분천이든 그게 니트든 랩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여는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네메시스는 다른 X 모델이나 프레테 모델이나 코파 모델과는 전혀 다른 직접적인 척화감을 만들어주고 터치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어퍼가 얇은 게 장점이다 단점이다를 떠나서 어쨌든 아디다스는 사일로상에서 분명한 차이점은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미즈노만 하더라도 모렐리아와 그 다음에 네오의 착화감이 서로 다르고 네오 베타로 오게 되면 오히려 또 더 달라지죠. 단순하게 무게만 줄인 제품은 아니에요. 베타3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 네오3 베타 버전이죠. 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밴드가 채용되어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전혀 다른 착화감을 만들어줄 정도로 갓 동일한 캥거루 가죽이라는 같은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레블라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형태로 다른 착화감을 만들어주면서 어필을 하고 있어요. 아식스만 하더라도 몇 개 안 되는 사이로 오히려 뭐 DS 라이트의 엑스플라이 그 다음 4와 그 다음 프로 두 개 울트라자 하나 이게 사실 다라고 마니세라는 게 나오긴 하지만 뭐 국내에서는 저희 볼 수가 없는 인조 모델이니까 그건 제외치고 하고더라도 그 정도 그 다음 푸마만 하더라도 지금 울트라와 그 다음에 퓨처로 나눠져 있는데 퓨처지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인조 가죽에 밴드를 집어넣은 거 말고는 사실 특별한 점은 없지만 울트라 같은 경우는 네메시스처럼 우븐 타입의 천을 사용을 하고 고광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소재상의 변화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 제품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제품들이 나온 것만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푸마나 아디다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이키에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내놓는 제품들은 이와 같이 요란한 여러가지 복잡한 형태의 제품 수사구들이 동원이 되는 제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을 뜯어놓고 보면 차별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상으로도 그렇고 여기 컬러를 다르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컬러에서 컬러나 디컬러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무늬, 뭐 최근엔 3D 무늬 같은 거를 입혔는데, 사실은 인조 가죽에다가 그런 걸 입히는 건 어려운 건 아니죠. 그거를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그거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어퍼의 무늬를 입히는, 색깔을 입히는 거니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천연 가죽에 입히는 거랑 그 다음에 인조 가죽에 입히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니까. 그런데 이렇게 놓고 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제품들은 거의 동일한 축구화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퍼 소재가 다 똑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어퍼 소재가 다 똑같고, 만든 방식, 만듦새가 다 똑같고, 13, 14에서도 결국에는 여기에 밴드를 넣고, 그러니까 끈을 넣을 거면 굳이 밴드를 넣을 이유가 있냐는 점도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텅을 분리한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무게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엑스플라이 프로 제품의 텅 같은 걸 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플라이니트 어퍼의 밴드, 끈, 플라이니트 어퍼의 밴드의 끈, 플라이니트의 밴드의 끈, 플라이니트의 숨겨진 끈, 결국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들의 미세한 차이점들을 뭐 여러 가지 그 동원을 해서 여기에 뭐 하니콤 텍스처다, 제너레이티브 텍스처다, 무슨 텍스처다고 얘기를 한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제품들의 차이를 어떻게 느끼냐는 겁니다. 동일한 소재 텐션만 달리했을 경우에, 물론 텐션이 달라졌기 때문에 발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미세한 차이를 갖춰주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고 5년, 10년 뒤에 이 제품을 다시 돌아봤을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는 거죠. 나이키 축구화는 팬텀, 비전, GT, 베놈, GT, 머큐리얼, 이 시절에 나왔던 축구화들이 어떤 차이가 있었지? 그냥 그 플라잉히트 아닌가? 그거 말고 뭐가 남냐는 거예요. 5년, 3, 저 같은 경우 1, 2년만 지나도 여기 하이퍼, 뭐, 그 사용되고 하이퍼 킹이 있었지. 하이퍼 뭐죠? 거기 사용되는 게? 되게 복잡한데, 이름들이. 뭐 하이퍼 프리시즌인지. 이거를 기억할 수 있냐는 겁니다. 보호될 만하다. 찾아보지 않으면. 그리고 셜렁 찾아봤다고 하더라도 하이퍼 프리시즌이라는 말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었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은데 리액티브? 네, 하이퍼 리액티브는 뭔지. 그런 것들은 하이퍼 리액티브, 하이퍼 프리시즌의 착화감, 스터드가 주는 느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리뷰어들은 그런 식으로 하죠. 아, 옛날에 비해서 뭐더 안정성이 있어지고, 뭐더 회전을 하는데 더 스프린트성 할때 발을 더 그립성이 더 좋아지고, 실제로 그러냐고요.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차이의 변별성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광고 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제품을 더 많이 파는 거 말고는 축구화 자체의 기본적인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뭐죠? 이 축구화를 사용하는 나이키 축구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어필이 되거나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GT는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이런 걸 LG를 사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제 편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바뀐 거는 뭐냐? 이전 모델에 비하면 베이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더 범용성이 높아져서 착화가 조금 더 편해졌다는 거. 착화가. 그런 점에서는 약간, 물론 라스트가 변형이 된건 아니지만 발볼 전체가 개선이 돼서 라스트가 변경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고 벗는 것 자체가 이전의 모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해진 점들이 있다 하는 것들이 개선된 거 말고는 실제로는 이 제품상에 어떤 특성을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GT를 신으나 베이퍼 13을 신으나 베이퍼 14를 신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그 TF9을 보면 사실상 그 제품을 보면 코파의 이미지가 상당히 떠오르죠.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그 팟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또 여기에 밴드를 집어넣고 끈을 집어넣은 거는 똑같고, 보면. 그 다음에 뭐, 솔플레이트를 기본적으로 약간의 변경을 준것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는, 그런 형태의 AFG의 솔플레이트는
플레이트의 강도나 그 다음에 소재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역시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어퍼가 천연 캥거루 가죽이 주는 부드러움,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이 앞쪽이 이렇게 눌러져 있는 거를 보면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거든요. 어퍼 자체는. 그러니까 어퍼의 부드러움이 한편에서는 그 메모리 폼이 들어가 있는 폼팟 같은 것들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그 홀드성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드러운 점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신발 전체 홀드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에 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천연 가죽의 브레스빌리티, 그러니까 인조 가죽에서만 우리가 기대해봤던 통기성, 통풍성들을 일정 정도에서 약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텍스처의 폼 팟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작은 돌기들, 또 그것도 어떤 텍스처라는 이름이 붙긴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뭐 수프리어 그립이라든지 터치라든지 이런 얘기들과 결합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그 제품이 나오게 되면 코파랑 아디다 비교를 해봐야긴 하겠지만, 코파는 사이드 쪽에 있는 어퍼들이 그 굉장히 텐션이 강하죠. 그러니까 코파는 이렇게 만져보면 옆에 가죽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홀드가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홀드성과 그 다음에 나이키 TMF9이 보여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 그러니까 어퍼 전족부 쪽 말고 그 부분이 코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또 유연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실제 착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더 부드럽고 피로감이 적고 스트레스성이 적게 장시간 착용했을 때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두 제품 사이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나이키 제품의 최근의 제품의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이 과연 어떤 획기적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제품 중에서 제가 퓨처지와 그 다음에 베놈 뭐 이런 제품을 비교를 해서 과연 어떤 쪽이 더 사용 편의성이 높으냐 하는 거를 다루는 그런 부분에 또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나이키의 최근의 축구화들이 과연 나이키를 좋아하는 팬들, 나이키 축구화를 좋아하는 팬들의 그 니즈, 요구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있는 제품들이 나오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